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50원짜리 롤을 들고 왔습니다. 이 롤은 제가 은행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받은 롤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구두환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나머지 구두환을 마저 한번 같이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구두환 중에서도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구두환이 있는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세 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구두환이 한두 롤에서 세롤 정도 이렇게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초반부터 앞면에 이렇게 구두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30%는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서 이렇게 밖으로 50주 이거 롤을 바꿨는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다만은 어쨌거나 자꾸 은행을 이렇게 동전을 바꾸러 가면은 은행 직원들은 그렇게 얼굴들을 한번 좀 익히다 보면은 자꾸 약간 불편한 감이 좀 있는가 봐요. 어쨌거나 제가 이 롤을 바꿔서 한번 특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게 있죠. 가장 우선 찾아야 될게 1977년입니다. 이게 이제 생산이 이 같은 경우 100만 주가 생산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이 같은 경우 한 6천에서 8천 원 정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72년도 차질 연도가 이 같은 경우 한 3천 원에서 한 4,5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이 같은 경우도 한 3천 원 내외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질 연도가 85년도 하고 93년도 요거 같은 경우도 뭐한 2,300원 정도 한 3,4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구두환들 있지 않습니까? 73년도, 74년도, 78년도, 79년도, 81년도, 82년도 99, 13년도, 80년도 이런 구두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하고 13년도는 이제 신도환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처음 맡고 있는 이 구두환이 몇 년도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77년도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죠. 73년도네요. 구두환. 그러면 천천히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구두환 하나 또 나왔습니다. 73년도. 13년도 하나 나왔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 경북 칠곡 쪽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구두환들이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50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번에 간 은행은 새마을금고에서 제가 바꿨습니다. 1호를 시간이 좀 돼가지고 가서 바꿨는데 특년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은행 가서 이런 롤을 바꿔서 이렇게 특년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뭐 진짜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짬짬이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는 한 롤에 보통 구두환이 한두 개에서 많게는 한 네다섯 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8년도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19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99년도 하나 나왔고요. 네, 한눈에서는 구두 안 두기 하고, 네, 14년도 하고 99년도가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 롤을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두 안이 많이 안 나오네요. 구두환이 82년도 나왔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 면을 맞고 있던 구두 아닌데요. 네, 82년도. 14년도 하나 나왔고요. 네, 81년도. 평균 쪽으로만 세네 개? 두개 정도, 세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대여섯 개가 같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두 노를 뒤집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 큰 통년도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받고 있던 동전 81년도네요. 82년도 또 나왔고, 보통 그 73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 구두환 같은 경우 시세가 그리 비싸지는 않고요. 한 100원에서 내외 정도 이렇게 잘 받으면 한 200원, 300원도 받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83년. 그리고 98년도 같은 경우 회전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이 나오면 회전에러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98년도 하나 나왔네요. 이게 회전 에러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집었을 때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 뒤집어서 나오면 그게 회전 에러입니다. 네, 똑바로 나왔죠. 여기 뒤집었을 때 그대로 똑바로 이렇게 한국은행에 나왔죠. 뒤집었을 때 똑바로 이렇게 50원 그대로 글자가 나오면 정상인 주화입니다.
82년도 하나 나왔고요. 이 50원짜리 동전이 재질 자체가 좀 때가 많이 탑니다. 다른 동전에 비해서 스크래치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그 미사용이 좀 비싸다고 좀할수 있죠. 예. 네, 오늘 알다시피 새노를 뒤져봤는데요. 좀 기대했던 게 바로 그 처음에 이렇게 막고 있던 그 앞면이 이렇게 구두 안이 딱 있길래 혹시 몰라서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한 것만큼 좋은 특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뒤집기를 해서 이런 특년도를 찾는다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또는 또 찾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합니다.